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과일하면 복숭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김나영 아나운서 좋아하세요? 저는 복숭아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인데 특히 아삭 복숭아 네. 너무 맛있죠. 네, 네, 그렇죠. 저도 진짜 좋아하는 과일인데 강원도에서 복숭아의 생산량도 늘리고 또 네. 투입되는 일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해요. 네, 바로 나무의 형태를 바꾸는 건데요. 하나의 가지에서 세로로 길게 뻗어나가는 걸로 복숭아의 나무 모양을 바꿔봤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춘천의 한 복숭아 밭입니다. 나무에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무 모양이 마치 머리빗처럼 일정하고 꼿꼿합니다. 기존 복숭아 나무는 우산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인 반면 이 복숭아 나무는 좌우로 납작하게 눌러 놓은 모양입니다. 또 여러 갈래로 나뉜 가지는 일정한 간격으로 하늘을 향해 높게 뻗어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연구를 시작한 이른바 다축형 평면 수형 방식으로 개량된 복숭아 나무입니다. 가지가 제각각으로 자라나는 기존 나무와 달리 가지 구조가 단순하고 높게 자라지 않아 기계화에 유리합니다. 또 가지치기와 방제 작업을 할 때도 동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평면 수형, 다축 수형에 대한 이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최초로 이 연구를 저희가 하도록 시작을 했습니다. 가지와 잎에 가려져 제대로 햇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기존 복숭아 나무의 약점도 보완됩니다. 새로운 수형은 납작한 모양 덕분에 이렇게 아래쪽에 열린 열매도 가려지는 부분 없이 골고루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강원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당 복숭아 1톤을 생산하는데 새로운 수형을 도입할 경우 수확량이 3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최대 3~4미터까지만 자라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기 수월합니다.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그런 우박 방지 또는 일소 피해 억제, 뭐 서리 피해 여러 가지들에 대한 다양한 것에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구조물들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게 되겠고요. 올해 4년차에 접어든 다축형 평면 수형 개발 연구. 농업기술원은 내후년까지 재배 매뉴얼을 제작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전소연입니다.